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뉴욕키다리쌤과 토크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 그리고 한 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나요? 제일 많이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게 될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거나 또한 미국이 아닌 요즘에는 다른 나라로 해서 유학들을 많이 보내시죠.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만 유학을 보내는 데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자녀들만 보내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지인들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아이들을 혼자 유학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선택하시는 방법은 지인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홈스테이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홈스테이를 시키면서 대부분의 가정의 아이들이 보내는 모든 시간의 일정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서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 학비 말고 홈스테이를 지불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홈스테이 비용을 지출하십니다. 그러면 홈스테이를 하시게 되면 그 가정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오고 가는 동안에 어떤 픽업과 라이드를 책임지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의 가디언의 역할까지 맞는 비용으로 지불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끼니는 아침 식사와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책임지게 되고 또한 아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일정을 가진 학교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게 되겠죠. 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개인적인 생활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를 아침에 가서 보통 3시 정도에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유학을 보내시는 부모들은 학원에서 픽업을 해줘서 그 외에 방과 후 학교처럼 공부를 시키는 학원을 통해 가지고 또한 오후에 가외 비슷한 어떠한 그 강의를 들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같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일정에 대해서 문자나 아니면 영상통화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한 시간이 반복이 되다 보면 방학을 맞이하게 되고 방학을 맞이했을 때는 한국에 가서 부족한 부분의 학업과 또한 못 먹었던 그동안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액 과외를 또 시키시게 되죠. 자, 이러는 일정의 모든 가운데에 있어서 부모가 원했었던 아이에 대한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목표와 또한 그거를 통한 계획이 완성도가 높아질까요? 과연 성공하는 계획성으로 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까요? 자, 많은 학생들이 혼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오게 되면 부모들이 모르시는 부모들만이 생각하셨던 계획과 사셨던 인생으로 인해서 미스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스케줄 때문에 부모가 옆에서 무엇을 잘 했는지 아니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거나 또한 충고를 해주시거나 권해주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과 속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집중력이 떨어지죠. 많은 시간을 앉아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숙제나 2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시험 공부가 3시간, 4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하다가 지치면 TV를 보면서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주변에서 이거를 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계획성을 충고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홈스테이를 하건 지인을 통해서건 끼니는 해결을 할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간식 그 외에 내가 먹고 싶은 분으로 채워지는 마음에서의 어떤 위안감을 통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식단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성장이 문제가 됩니다. 한참 사춘기 때 왕성하게 먹을 수 있는 나이인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력이 늦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인성입니다. 부모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놨는데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다 잊어먹은 시간이 되죠. 사실 모든 인성은 20대 전에 갖추어지는 게 많은 시간이고 그 외에 졸업을 한 다음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한 후회와 또한 알게 되는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현명함을 배워나가는 건데 인성은 대부분 학창시절에 갖추어져야 되는데 친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나 아니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인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롭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비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밖에는 인성을 못 갖추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좋은 인성을 갖출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보통은 유학생으로 단독으로 해서 온 아이들인 경우에 친구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일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친구인지 이 아이의 친구 관계가 내 아이의 친구 관계가 이 아이한테 맞는 친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 관계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인성이 공부는 잘하는 아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성으로서는 사회적인 인성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관계입니다.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가야지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맞는 적성,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그러한 주관적인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정해준 대로 이거는 좋더라, 이거를 해야지 된다, 너한테는 그게 맞더라 정도의 영상통화나 비간접적인 얘기밖에 못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부모들이 생각을 했을 때 경제적인 능력이 되셔서 외국에 보낼 때에 아이들만 보내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득이 있을까요? 좋은 학교를 들어간 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 그것만으로 끝날까요? 내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입장에서 살아온 과정을 봤을 때 그게 전부 다 내 일생에 살면서의 행복감과 성공한 경험으로만 선택이 되시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실 겁니다. 내 아이가 유학을 가서 혼자서 보내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부보다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인성, 그리고 지혜로움과 살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현명함일 겁니다. 그걸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본인 스스로 혼자 채울 수 있을까요?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잘된 사람들 얘기만 듣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서로 웃음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은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반 정도를 독단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학생들, 아이들인 경우에 그게 성장 가능이 될까요? 나머지 부분은 방학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대학교 때에 오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성인이 다 된 20대 이후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대학교 때 정도의 20대 초반에 온 아이들인 경우에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의 조금 다른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할 거 없이 대학교 때 온 아이들도 대부분 웃음이 없고 스마일링 하지 않으면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시각이나 또한 내가 저 사람한테 경계를 하고자 하는 시각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얼굴 표정이 굳는 아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든 다른 나라이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백그라운드로 얘를 보조할 수 있는 내 입장과 형편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동화되고 관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람 됨됨이입니다. 사람 됨됨이 혼자서 키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